뭐예요? 메이킹 영상을 이렇게 좋은 카메라 세대로 정말 쉬고 싶을 때 저 연습 지금 끝나서 정말 쉬고 싶거든요? 그걸 지금 한다고요? 아, 친구 아들이랑 맛집 소개한 게 이거 지금 하러 가요? 바로 갑시다. 기분이 좋아. 요새 이제 제가 매일 연습을 하고 쉬는 날이 없이 또 이제 스케줄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었거든요. 오히려 잘 됐어.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추리닝 복장이었는데 날씨도 바뀌었습니다. 카이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수대교입니다. 밤에 야경,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저는 출근하러 갑니다 여러분. 박성용, 성용씨. 아, 저 좀 떨려요. 진짜 들어가요? 아우 좋네요. 와 대박인데? 어 형! 어 성명아. 어 형! 어 성명! 아 형 오랜만이야. 아, 오늘아 아 오늘아 수고했어 진짜. 어 반갑다. 어 반갑다 반갑다. 야, 또 다 준비해놨지? 아우 그래 잘한다 너. 너 잘한다? 어우 성명아 형, 잘 지냈어? 너 혹시 상황극 좀 하니? 좀 하자. 아 좀 하자. 약간 상황극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형 오늘 뭐하다? 지금 연습하다가 아 이제 쉴 줄 알고 딱 이제 나왔는데 너랑 만날 약속이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하다 오는 길이야. 아 형 그만 나랑 묶는 게 쉬는 거지. 근데 너무 연기한다. 일단은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하자면 이름은 박성용이고 갑자기 나한테 내라고 하는데 안 되지? 집중해야지.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진짜 잘하고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더라? 거기서 과는 뭐야 지금? 카이스트에서 과가 뭐야 너는? 전기 및 전자공학. 장난 아니다. 진정한 엄친아네? 나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이제 컴퓨터 설치하러 한 번만 와주세요. 그것도 내가 잘하지. 할 수 있잖아. 경력직이지 또 내가. 아무튼 반갑다. 오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우 반갑습니다. 진짜 엄마 친구는 아니고 진짜 카이스트 나오는 엄친아를 모셔봤습니다. 살짝 듣기로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카이스트 학생끼리 모여서 카이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라는 이제 형님 채널이 올라왔을 때 네네. 모든 영상 다 찾아봤는데 네. 거기서 카이스트 학교를 언급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오오. 대학교 이름이 카이스트라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또 댓글을 달았죠. 맞아요 봤어요 저. 댓글 봤어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답장 해주실 줄은 제가 그 카이님을 칭할 예. 때 카이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 좋아요. 알겠습니다, 카이 예. 형님. 반말해도 돼요. 뭐가 편하세요? 반말로 할까? 먼저 제가 상황극이랑 예. 진짜랑 약간 헷갈려가지고. 오, 장난 아니야. 대박인데?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제 시간표인데요? 진짜 실제 시간표? 네. 대학교 생활할 때? 네. 진짜요? 아 여기서도 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딱 열면 거기 안에 게임이 있구나. 진짜 뭐 다양하다. 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연습생을 오래 하고 데뷔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학교 생활 이런 게 좀 부러워요. 좀 막 CC도 하고 그렇잖아요. CC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편집각이에요? 그때는 사랑하고 관심 없었겠네요 그러면? 네. 사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리 예습 좀 했죠. 그럼 뭐 혹시 여기서 제일 자신 있는 거? 제가 반도체 소자를 A를 받아가지고 조금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소자? 달고 할게. 요즘에 오징어 게임 그거 맞죠? 보셨어요? 아, 세 번 봤죠. 좋아 좋아. 저희가 그게 없어요. 어이. 조작이 없어요. 아 진짜 내가 고른 그대로 나와요. 아야 제발 누가 별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1번이 뭡니까? 오오 오, 나 왜 이래. 어 좋아 좋아. 어렸을 때 좀 하셨나요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어. 안 하셨어요? 어떡해? 일단 해봅시다. 오징어 게임처럼 핥아도 되나요? 아 좋아 좋아 그런 자세 좋아. 난 일단 정석으로 한번 해보자. 녹는데? 진짜?
지금 반도체 랩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생각보다 쉬워. 근데 카이 형님이 운이 좋아서. 저요? 어. 저 진짜 안 좋아요 운이. 가위바위보 내가 10연패까지 해봤나? 그랬을걸? 와 10연패면 2의 10승이네. 또 1024분의 1. 좋아 좋아. 오! 좋아. 어, 무슨 일이야? 알았어 내가 할게요 내가. 이거 붙이면 되는 거잖아. 과학적으로 붙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오 이렇게 해서? 라이터로? 아. 이거 노인정인가요? 왜요? 붙었잖아요 과학적으로. 바로 다음 음식 갈게요. 아 진짜로? 갖고 갔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저 사실 안 먹고 싶었어요. 배고파요 또 맛있어. 그쵸 그쵸. 아 굉장히 열정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실속은 없는 것 같아. 나랑 약간 결이 비슷해. 그 향기가 좋더라고요 음식에. 예. 죄송해요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입니다. 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두 번째 게임 해야 되죠. 바로 해야 되죠. 그러면 좀 이게 연관이 돼 있네 확실히. 반도체니까 좀 섬세한 거. 그러면 이번에 살짝 가볍게 예술학 특강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고는 무슨 게임일까? 서로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일단 해볼게요. 자 갑니다. 스페셜 토픽 퀴즈. 자, 이 사람은 1972년 이탈리아 로마 출생으로 2017년 타임즈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디자이너입니다. 카이가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구찌, 비적합주의자, 낭만주의자, 지성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데뷔한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풀네임을 맞춰야 되나요? 혹시 알아요? 아, 저는 모르겠는데요. 당당해. 그럼 화이팅! 자, 뒤에 세 글자 먼저 맞히겠습니다. 미켈레, 맞죠? 알레산드로 미켈레. 당당해. 좋아요! 한 번에 맞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드실 거예요? 저는 새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와, 전복에 쫄깃한 질감? 그 안에서 퍼져나오는 풍미? 근데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내장의 깊은 맛까지 완벽합니다. 아, 제가 새우 하나 먹었는데요. 농담 아니고 잠깐 지중해 갔다 왔습니다. 네,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한테 많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지중해 좋네요. 아, 진짜 맛있다. 나 이거 한 입 먹으니까 계속 이기고 싶어요, 진짜로. 오늘만큼은 진짜 모든 게임을 다 이기고 싶어.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왔다, 나왔다. 오! 야, 이거! 야, 이건 지울 수 없다. 플레이팅 장난 아닌데? 오, 장난 아닌데? 야, 이거는 진짜 먹고 싶거든. 사랑학 한번 해볼까? 나 너무 궁금해. 오케이, 사랑학. 갑니다. 고기 사랑 테스트. 진짜로? 고기 좋아하세요? 아 저번 주에도 먹었어요. 그러면 좀 알겠어요? 고기 좀 이렇게 딱 보고. 아 전혀 모르겠는데. 좀 느낌 오는 거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먹고 싶어 이거. 나는 일단 등심은 알 것 같아요. 아 저도요. 등심은 무조건 이거고. 네, 등심 돈가스 요렇게 나오죠. 네, 돈가스 좋아하니까. 네. 요게 무조건 등심이고. 이게 뭐가 치맛살이냐인데. 잠깐만 좀 가까이서 봐도 되잖아요. 근데 꽃갈비가. 네. 좀 비싸지 않아요? 비싸겠죠? 그냥 갈비보다? 지금 보면 네. 요 친구가 네. 지금 양이 되게 적잖아요. 네. 아 비싸니까 적다? 네. 비싼 녀석을 많이 못 산 거죠. 아 우리 SM의 제작비를 그 정도로 생각한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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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비가 여기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그거 복막근 약간 그거 같아 이게 약간 맞는 거 같아. 네. 아 이건 앞뒤가 똑같아. 아 나 왔다. 이게 갈비야. 네. 갈비 느낌이 아니야. 갈비는 약간 이게 철푸덕 거려야 되거든. 딱 뭔지 알죠? 고기 올렸을 때 철푸덕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봐봐. 딱 철부덕이 되거든. 이거야. 이거네. 이거다. 오케이. 정답 갈게요. 네. 등심, 치맛살, 꽃갈비. 바꿀게 해드릴게요. 아니, 조금 저런다. 아, 형님, 근데 네. 지금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한 것 같아요? 또 먹을까봐. 우리 먹을까봐? 아니야, 난 이런 거 낼름 받아 먹어. 난 바꾸고 싶어. 바꿉시다. 체인지. 등심, 갈비, 치맛살. 열어주세요, 등심. 등심 정답. 자, 하나, 둘, 셋.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 괜찮아 많은 거 아니야 괜찮아 좋아했어요? 이거? 그 랍스터 좋아해요? 아 제가 또 녹진하니 황장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하네 아 진짜 아 진짜 아쉽다 아 괜찮아 어? 전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대표 메뉴라니까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게임 고릅시다 좀 클래식하게 네. 응용 미분 방정식 한번 갈까요? 어디가 클래식한가요? 기초 미적분 문제 부탁드립니다. 아, 큰일 났다.
DS는 알겠네. 저걸로 게임 많이 했지, 내가. 나 저걸로 SM 들어왔잖아. 아빠 DS 사준다고 해가지고. 읽었어요, 읽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풀어볼까요? 저거는 뭔가요? 아, 인테그랄. 아, 그래. 높은 음절표 그리다 만 거 아니에요? 아, 비슷해요, 근데. 아, 그쵸. 손 빨리 움직이세요. 잊고 있다고요? 왜 다 웃고 있는데 풀 줄 아세요? 아, 카이 형 너무 예쁘게 썼는데. 네, 정답 나왔어요, 저는. 한번 원샷 따주세요. 헬리캠도 좀 띄워주세요. 부감으로 좀. 아, 근데 카이스트인데 나는 긴장도 안 돼, 솔직히. 밥 먹고 숫자만 보던 사람들인데. 아, 이거 맞나? 식는다, 식는다. 제가 검토 7번 했거든요. 형,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한번 검토해드릴게요, 또. DS, 그렇지. 넘어왔어,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맞아, 맞아. 저 뺄셈 잘했어. 정답은 12. 제가 이거 검토했거든요. 12더라고. 정확했어. 잘 먹겠습니다. 튀긴 게 제일 맛있어. 세상에 뭘 튀겨도 맛있어. 지금 내 신발 튀겨도 맛있을걸?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튀기니까. 이렇게 계속 갑시다, 끝까지. 오, 나왔다. 불 나왔다, 불 나왔다. 와, 이건 먹어야겠는데? 혹시 여기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달고나 게임 같은 거. 혹시 아니면 열어보고 싶다. 언어학 특강 한번 열어봐. 언어학 특강? 자,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 외국어 메뉴 퀴즈. 어? 느낌으로 하는 거네.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다? 제가 졸업한 지 5년 돼가지고. 근데 다섯 번째 글자가 아마 닭. 치킨? 어! 나 알 것 같은데? 그거네. 발음 힌트 한번 주세요. 시홍시 차오지단. 시홍시 차오지단. 그러면 계란 음식인가? 지단? 음식이 한 건데 내가 보기에 하나는 계란이 맞아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의 계란 볶은 거 되게 유명하거든? 진짜로? 진짜 맞는 것 같지? 알아요? 진짜 그거 유명한데? 토마토 계란 볶음. 맞다. 대박이죠. 대박이잖아. 와, 대박이죠. 아, 형님. 와,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대박이죠. 어, 빨리 주세요. 아, 형님. 홈스예요? 셜록 홈스예요? 아, 저 그래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비추리는 왜 제비추리인가요? 그대는 솔직히 대박. 덕분에 먹습니다, 진짜. 문제 잘 골라주셔가지고. 와. 아쉽다. 아, 지금 약간 이소랑 살짝 교감했어요, 진짜. 진짜. 아, 장난 아니야. 토이드 애들 항상 트럭 프로그램입니다. 아, 대박. 바로 다음 게임 해볼까요? 나 하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있긴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약간 컨셉이 복불복이잖아요. 네. 그럼 확률 한번 해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자, 갑니다. 확률 퀴즈. 제가 봤거든요. 봤어요? 당연하죠. 이거 쌍화탕이잖아요. 자, 정답은? 쌍화탕. 어. 아니, 뭐야 이거 또. 그래도 확률 퀴즈구나.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요. 이거 확률 좀 계산해 줄 수 있어요, 확률? 이 경우의 수요? 네. 5팩토리얼. 네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쌍화탕일까요? 쉽지 않네요. 느낌. 골라주세요. 확률을 또 공부하고 계신 분에게 그 맡기겠습니다, 저의 운명을. 제 생각에는 B!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함께 갑니다. 자, 해봅시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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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멀어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니? 자, 일로 가서. 진짜로? 잠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B 골랐잖아요. 네. 어? 십전대보탕이잖아요, 정답이. 내가 먹었던 거 그때 10가지의 재료의 맛이 났었거든요. 제가 그 만약에 10가지의 재료 맞추면 인정? 죄송합니다. 여기요. 이것도 아웃이에요? 그 영국 소금만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안 되나요? 정말 얄짤 없네요. 진짜로? 끝났어요, 게임? 아, 진짜 너무 찝찝한데? 먹고 싶은 요리 있었어요? 마지막에 고기 한 번. 아, 오케이, 오케이. 손님 불렀으니까.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여기 있는 거 게임 하나로 할게요. 저 원하는 거 또 생겼어요. 이거 어떨까 느낌 봐보세요. 마지막에 약간 뭐라고 했어요? 저희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기 주고 싶다 했잖아요. 맞죠? 예, 예. 그게 약간 봉사하는 마음 아니에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이 약간 느낌 있지 않나. 우리에게 복지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쵸? 네.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출제자 의도 완벽하게 파악. 그쵸. 바로 갑니다. 통과! 대박이야, 대박! 와! 대박이죠?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나 느낌으로 파악, 느낌으로! 형님 오늘 운 대박. 좋았다, 진짜로!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와, 이거 진짜 절대 주작 아니고 진짜 리얼! 와! 아, 실화예요? 진짜로! 대박이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먹어요, 먹어요. 아,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 형님. 네. 저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아, 뭐해 가는 거야? 통과 나왔을 때 네. 눈물 찔끔 흘렸거든요. 뭐야? 어, 호강한다, 진짜로. 저 혼자 있으면, 힘이었으면 오늘은 하나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카이 형님 덕분에 5,000원짜리 학식 먹을 뻔 했는데 생일 같아요. 형님의 1월 14일처럼. 오늘 좀 어땠는지 좀 소감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선 카이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영상 찍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맛있는 식사.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간 이것보다 맛있는 밥은 또 먹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이제 엄친아는 약간 이런 이미지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겠죠? 저도 엄친아는 사실 처음 만나보니까. 저도 카이님 처음 만나봐요. 드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몇 개 써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랄한 거 시키고 싶으면 시키셔도 돼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시키셔도 돼요.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너무 리얼한 거 보고. 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 저거 쓰면 돼요. 저희 총장님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해볼게요. 불안하다, 왜 이렇게 기니? 후는 학창시절 담임선생님. 모두 좋아하세요? 모두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겨울이니까. 왓은 스노우보드 타기. 생각보다 좋을지도, 스노우보드 타기. 왜는 첫눈 오는 날. 이야, 그 좋은 날을 딱 만족? 아, 그럼 왓 한 번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해도 돼요, 하나 더. 그러면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 오늘에 대한 보답으로 혹시 회 좋아하세요? 네네네, 회 좋아해요. 생선 잡기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겠지? 맨손으로 잡기 뭐 이런 거 아니겠지? 회치기 이런 거 아니겠지? 어? 어, 이거 말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사시미 풀코스를 내가 사시미를 썰어야 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그거 전화를 쓰셔야 되거든요. 사시미 풀코스 먹기만. 아유, 감사합니다. 나 이러다가 MBTI 바뀔 것 같아. I에서 E로 바뀔 것 같아. 나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야 이거? 제가 선물. 어, 진짜요?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카이스트의 마스코트 넙죽이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향기가 좋아. 얼굴이 넙죽해가지고 넙죽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대전에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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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음 컨텐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뽑고 카이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드디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카이스트 컨텐츠는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 카이의 개인 채널로 이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는 카이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